맨날 지하로만 다니니까 길을 못 가요. 아, 땅속으로만 다니니까? 네, 바깥에 뭐가 딱 진짜 회사 근처만 알고 내리시면 되죠. 전 이상하게 버스 타는 거 많이 나와가지고. 그게 공기 때문에 그러신 거 같아요. 환기가 안 되면 바빠서. 어제 근처에 뭐 헬스장 수영장 오른쪽이 좀 뭔가 좀 정체가 되는 것 같아. 이게 가다가 집도 사전에 없어질 수도 있겠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맨 오른쪽 쪽으로 가야 되니까. 아, 저거는 이제 버스들이 보내시네. 버스 전용 우회전. 우회전 차들 빨간 블랙. 그러니까 저런 분들 이제 잘 봐야 돼. 저러시는 버스 전용 차들 때문에 저런 신호가 되게 많아요. 신호를 몇 개를 두는 거지. 그러니까 니네가 보는 신호, 우리가 보는 신호. 왜 말아? 이제 되게 희한하다. 버스 전용 빨간불. 좌회전 빨간불, 직진 빨간불. 그럼 우린 여기서 직진했거든. 그쵸. 그럼 저 오른쪽 직진은 저걸 봐야 돼. 좌회전 차들은 저 좌회전 조심하고. 버스는 버스. 그러니까 이런 데 오면 이제 처음 오는 사람들은 뭘 이제 봐야 될지 모르고 헷갈리겠지. 저기서 만약에 버스 만약에 직진 신호 나왔는데 같이 가버리면 안 돼. 같이 나오려나? 버스 직진 신호가 나오면 여기, 아, 직진하고 좌회전이 같이 나오네. 그러니까 직진도 되고 좌회전도 되고. 저도 이런 거를 이제 많이 다 틀리니까 그 신호를 잘 보네. 몰라? 예상을 하면 안 돼. 엄마는 운전 잘하세요? 그렇게 잘하는 거 아니야. 제가 제일 잘하는 거. 아, 진짜? 응. 짱이네? 네, 제가 제일 짱이네. 그런데 조금만 있으면 이제 안 말 못하겠지. 원래 운전하는 사람이 운전하는 사람은 불안해. 네, 맞아요. 막 이것까지 막 잡고 막 그러니까. 좋다시더라고. 우리도 그래요. 제가 운전하면 별로 그런 거 없는데 네. 운전을 하는 사람도 다른 사람이 하면 좀 불안해. 왠지 모르게. 잘하는데도. 가, 빨리 가. 슬슬 부탁해. 저렇게 좌회전 차선에 걸리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저런데도 이제 차선을 잘 모르는 거지. 이런 게 택시들이 이런 게 있어. 그러니까요. 교차로는 그냥 원래 자기네 차선이 저쪽이었거든. 근데 거기서 그냥 밀고 들어오는 거야. 공간이 되니까. 그러니까 저런 걸 조심하죠. 제일 위험한 게 택시. 저거 막 넘어다녀. 뭐 딱 그거 없으면 그냥 들어가. 이제 800m에서 우회전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슬슬 지금 이제 변경을 해야 되는 게 좋아요. 자, 이제 빨간 차 불러주고 들어가겠다, 나 같으면. 아, 네네네. 자, 지금. 지금? 서서히 속도 줄이면서. 그렇지, 됐어, 이제. 3분의 1만 들어오면 뒤에는 못 와. 흐름을 맞추면서 아 이때다 그러면 이제 딱 노리고 가야지. 지금 아까 그 뒷차가 좀 거리를 띄우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아직 그 차선 변경할 때 어째쯤 이 차가 내 뒤에 얼만큼 있는지 모르니까 못 가는 것 같아요. 거리가? 네, 거리감이 있어요. 거리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속도가 중요한 거야. 자, 거리가 가까워도 제가 계속 그 위치에 있어. 그럼 들어가도 돼. 신청 당면 우회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차로를
이용하세요. 이제 200m, 300m도 걸리잖아. 우리가 깜빡이를 왜 켜요? 깜빡이. 신호 주는 거죠. 옆에 그래. 가겠다. 그럼 옆 차한테 신호 줬어. 네. 자, 그럼 내가 깜빡이 켜고 있으면 뒤에 차들은 봐요. 네. 그러면 자, 걔가 계속 같은 위치로 와. 네. 가까워도. 네. 그럼 내가 살짝 핸들 틀어주면 네. 걔는 이제 뒤에서 보겠지. 아, 얘가 들어오는구나. 그러면 걔도 속도를 줄여요. 근데 거리가 멀다고 해서 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걔가 속도를 막 내면서 오면 네. 못 들어가요. 걔가 속도를 막 내는 거는 우리가 속도가 느린 상태에서는 못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거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그 속도. 그 차랑 우리 차랑 속도. 그 차가 빠르면 우리가 못 들어가는 거고 네. 가까워도 그 차가 느리면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여기서 봐. 얼로. 아, 여기서 이제 차단면을 못해야겠어요. 200m. 이제 우측으로 붙으면 되는데. 버스. 자, 이제 오른쪽 이제 상황도 봐야 돼요. 버스 정류장들이 있나? 버스 정류장 있어요.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지나서 들어가도 되잖아. 그러니까 길을 아는 사람들은 아, 지금 들어갈 건지 나중에 들어갈 건지 이제 그런 게 파악이 되거든. 지금 가도 되겠지. 그럼 가. 지금. 큰 사거리에서 오겠는데 저기 맞아? 맞겠다. 여기 이제 길을 몰라요? 여기서 이제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럼 이제 우측으로 가자. 택시 안 가죠? 자, 여기로 살짝 이럴 때 핸들 좀 많이 틀어주세요. 시도 60km 더 많이 꺾어. 많이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길 알아요? 응. 여기서부터? 네. 여기서부터 길은 아는데 차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 회사 근처로 가보면 되죠. 네. 자, 저기서 보여줘요. 여기서? 여기서? 그렇죠. 여기서? 아니요, 저기. 아, 그럼 저기. 오른쪽부터 해주세요. 그래서 사이드를 좀 보면서. 그렇지. 그렇지, 오른쪽부터 보면서 줄이고. 두 개가 우회전이네. 자, 꺾고. 300m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250m 복잡지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왼쪽으로 쓱 나가요. 앞에 버스입니다. 4차. 이렇게 딱 가. 어떻게 할까요? 직진할 거예요? 아니요, 여기서 이렇게 돌아가야 돼요. 아, 이제 돌아가야 돼요? 네. 잠깐만요. 돌아가야 돼요. 일단 오른쪽. 300m 전방에 주로 속도가 단속됩니다. 시속 60km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100m 앞에서 목적지가 있습니다. 근데 공사한테 갈 수 있어요? 여기 길을 막았는데? 아, 여기 들어갈 수 있어요. 아. 4시입니다. 오후 4시입니다. 여기 골목길이네? 네. 가봐. 가요? 가요. 회사에 다 왔습니다. 그거 주차할 수 있어요? 아니요, 그럼 뒤에서. 아, 주차 안 돼? 그럼 이제 딱 그 앞에까지만 가서 들어 나가자. 광화문까지 왔네. 이거 교회예요? 네. 오우, 야, 네. 여기 건물 멋있는 게 많네. 성당일까요? 아, 성당. 아, 이거 미술관인가 보네. 네, 맞아요.